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블라썸의 봄이 역 강혜원입니다. 저는 청춘블라썸에서 진영 역을 맡은 배우 윤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끝. 정답. 착해 보였다. 땡. 정답. 귀엽다. 정답. 웃기다. 힌트? 내가 너의 첫인상을 보고 내가 살을 겁나 뺐어. 정답. 말랐다. 너도 힌트 좀 줘. 난 말했어. 정답. 웃기다. 내가 웃겼어. 아, 몰라. 그냥 웃겼어. 정답! 춤추는 장면. 정답! 손 잡는 장면. 근데 비슷했다. 너무 다르다고요? 너 뭐라 했냐? 아, 뭔가 진영이가 바뀐 걸 보여주는 순간이랄까요? 너 18살 때 뭐 했어? 너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절대 못 맞춰요, 진짜. 그쵸? 힌트. 힌트? 이 드라마를 보고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됐어. 응답하라? 정답! 응답하라 다시 보기. 응답하라 다시 보기. 힌트. 나는 지금이 좋아. 완전 큰 힌트인데. 지금이 좋아? 응. 바보찍기? 아니, 현재가 좋다고.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정답. 많은 걸 알게 됐다. 아, 너 뭐라 적었을까? 웃기면? 좀 많이 적었지 않아요? 웃기면 맞죠. 너 많이 적었다. 나 이거 진짜 없어. 정답. 핸드폰. 저요. 정답. 핸드폰. 립밤. 그쵸. 정답. 핸드폰 할까 하다가 나는 안 적었어. 저는 핸드폰이 맞긴 해. 이거 어떻게 맞춰요? 저는 핸드폰으로 대본 보기 때문에. 그치? 나도. 아, 맞아. 사탕. 막대사탕. 사탕을 현수가 적은 용량을 사야 되는데 실수로 대용량을 사가지고 한 120개를 사버렸어요. 촬영 내내 거의 뿌렸어요. 맞아요. 내내 나눠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너 감동받을지도 몰라. 정답 윤현수. 정답 최진영. 최진영? 맞아. 아, 왜? 나도 윤보미 쓸 거야. 왜? 너 딴 거 썼냐? 저 윤보미로 바꿔주세요. 잠깐만. 뭐예요? 같은 맥락. 청춘블라썸? 아. 그래? 뭐? 청춘블라썸 윤보미. 늦었어. 뭐하고 싶어? 힌트? 응. 너가 최근에 한 거? 불과 한 3, 4일 전. 광고? 아, 아닌가? 최근에 한 거라길래. 광고 아니에요? 아니고. 여행? 해외여행. 너 나랑 똑같아. 진짜? 어. 나도 여행 가고 싶다 했어. 이거는 그 수많은 답들 중에서 똑같은 게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마지막이에요, 벌써? 아직 모른다. 봤잖아. 진짜. 아까 봤어요. 근데 내가 자주 먹는 거. 제일 자주 먹는 거? 제일 자주 먹는 거 쉽잖아. 고기. 맞아. 끝. 누가 더 저요. 제가 더 많이 맞췄죠. 진짜 넌 안 되겠다 아직. 나에 대해서 잘 안 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다 알아요. 윤보미 내 거야. 뭐가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의 추측 게임을 해봤는데요. 청춘블라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